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촬영 시점에서는 봄날이 좀 지나긴 했는데 드디어 이제 먹어보게 되네요. 그 삼양라면에서 나온 삼계탕면. 네, 전자레인지용이라서 일단 뚜껑을 다 열어놨고요. 전자레인지용. 그리고 자, 후레이크하고 네, 분말 스프가 있어요. 면은 한 그 우리 갓짬뽕, 갓짜장 먹는 그 면발하고 똑같고요. 전에 그 튀김 칼국수 라면 그거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일단 스프를 뿌려볼게요. 네, 스프를 얹어봤는데요. 네, 가루 스프하고 건더기 스프는 있는데 저기 이 요염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이 닭고기는 어디 갔나요? 요염한 자태를 뽐내야 되는 닭고기 어디 갔는데? 그래서 전에 우리 그 팔도에서 그 꼬꼬면 썼잖아요. 그 이경규 씨가 그 개발에 참여했던 그 꼬꼬면. 아니, 꼬꼬면보다 꼬꼬면이 아마 한 1,500원이었었나?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안 팔아서. 이게 삼계탕면이 1,600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요, 건더기 스프예요. 야채밖에 없어. 건더기 스프에 야채밖에 없어. 네, 그리고 분말 스프는 네, 약간 그 꼬꼬면 느낌 나는 약간 그런 가루 스프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다 뜨거운 물 넣고 전자레인지에 3분을 데워오도록 하겠어요. 네, 다 끓이고 섞어봤는데 설마 이런 쪼가리로 닭고기를 넣었다는 건 아니겠죠? 뭐 스프 속에 섞여 있긴 한데 뭐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그냥 그 제가 보기엔 이거 퍽퍽한 닭가슴살만 좀 찢어서 여기다 넣은 것 같은데 저기 이 뭐냐 탄탄한 그 쫄깃한 그 다리살은 어디 갔어? 다리살 제일 맛있는데. 지금 국물 마시면 입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래, 닭고기는 좀 있어요. 그래, 설마 이게 다는 아니겠지. 뭐 밑에 가라앉았지 이라고 믿으면서 하나 좀 글쎄요, 닭이 다 익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통 컵라면이 전자레인지에 2분을 조리해요. 근데 이거는 3분을 조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이 두꺼워서 3분인 건지 아니면 이 닭고기 고명 때문에 3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3분을 데운다고 해서 솔직히 닭고기, 닭이 좀 뭔가 쫄깃쫄깃하게 익었다 보기에는 조금 좀 애매하네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 뭐 파, 여기 파 구명 스프도 있고요. 근데 스프 구성이 사실 닭고기 빼면 다른 스프의 구성이 뭔가 없어 보여요. 파밖에 없어. 일단은 네, 좀 먹고 나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뭐 이제 마지막에 다 먹을 때 일부러 제가 밑에를 좀 안 젓고 먹어봤거든요. 밑에를 좀 일부러 안 젓고 먹어봤는데 닭고기가 조금 있기는 있네요. 그러면 한번 탈탈탈탈 털어서 씹히긴 하네. 씹히긴 하고요.
일단 국물 평을 하자면 꼬꼬면보다 진해. 꼬꼬면보단 진한데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꼬꼬면보다 퀄리티가 좋다고 하기에는 그냥 국물 진하고 면발 좀 굵고 그거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건더기는 꼬꼬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꼬꼬면은 오히려 그 이게 고추 썰어진 것도 들어가고 좀 토핑이 좀 다양한데 토핑이 너무 없어. 이상 제 짧은 평이었고요. 굳이 이거를 1600원 주고 다시 사 먹을 거냐? 딱히 사 먹을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한정판이래. 자, 그러면요. 저는 다른 리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